안녕하세요. 운동하셨어요. 오늘은 어저께 올린 동영상 째칠 때 손이 먼저 나가는지 발이 먼저 나가는지 동영상을 보시고 앞손이 닿을만한 거리에서 스텝으로 들어가서 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손으로 치는 게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짧게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리를 지금 어떤 거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 거리를 한번 잡아보면은 이렇게 벽이 있죠. 이거 아, 벽 아픈데 벽이 상대방 얼굴이라고 하면은 내가 큰 변동 없이 제자리에서 치면은 손을 뻗으면은 손이 닿을 수만 있듯 이런 거리, 이런 거리 애매하죠. 실질적으로는 이 거리보다 좀 더 멀 거예요. 왜냐면 이 거리에 있으면 상대방이 가만히 있거든요. 나도 물론 가만히 있고 그래서 무조건 부딪히게 되는데 내가 제자리에서 손을 뻗어도 상대방 여기 올 뿐이지 여기서 없으면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 더 들어올 그 정도 거리를 공격하는 공격법에 대해서 좀 생각난 대로 막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말씀하셨던 스텝으로 원투 치면서 들어간다. 이것도 원래 원투 스텝은 이렇게 가죠. 이렇게 쭉 멀리 가는데 이거를 약간 반 스텝, 반의 반 스텝 가면은 이렇게 놓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거의 제자리에서 추진력을 땅에 박자가지고 이 정도면은 그 정도밖에 안 가죠. 이걸 이용해서 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 쭉 뻗는 원마저 이상한 거리가 있어요. 불필요한 거리. 이렇게 팔이 구부려지면 요 정도 거리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엎어 부수어야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업하고 바로 스테이트 찍는 게 아니면 훅하고 이런 식으로 스텝 간격 유지하면서 훅 스트레이트 아니면 업퍼 스트레이트 이렇게 가는 방법. 그리고 어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뒷발로 밀어주면서 길게 뻗는 찌엣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뒷발을 밀어주면서 최대한 걸려. 그리고 지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스텝 잼도 마찬가지예요. 스텝 잼도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가면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훅 스트레이트, 어퍼 스트레이트를 역순으로 생각하면 바디 스트레이트를 길게 굽고 그 다음에 어퍼 아니면 훅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디 스트레이트는 몸으로 찍었는데 나중에 다시 찍을 거예요. 그때 설명드릴 건데 바디 스트레이트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꽂는 것도 있겠지만 앞발이 살짝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꽂으실 수 있어요. 어쨌든 앞으로 나가는 이 추진력을 요구한 다음에 바로 어퍼 아니면은 훅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찍었던 가젤 펀치도 비슷한 맥락이 있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틀고 앞으로 점프해서 그때도 가젤 펀치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가젤 펀치 추진력을 길게 벌릴 수도 있지만 짧게 갈 수도 있다고 짧게도 갈 수 있다고. 그리고 앞선 페이크를 이용해서 큰 라이트 맞으실 때 넣는 방법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앞손이 나가는 건데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페이크로 던지면서 앞으로 약간 몸이 쏠리죠. 이거 이용해서 다리도 앞으로 쏠리고 앞으로 쏠리는 거 힘을 이용해서 라이트 맞으셔서 꽂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손이 먼저 나가는데 이거는 죽은 손이에요. 페이크 손이죠. 페이크로 가는데 앞으로 몸이 좀 쏠리죠. 이걸 이용해서 앞발이 가고 라이트 바디 샷 가는 거예요. 라이트 바디 샷 갈 때는 지난번에 롤링 어퍼 말씀드렸죠. 롤링 어퍼 형식으로 이렇게 약간 몸 중심 쪽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팔을 약간 뺀서 붙여도 돼요. 크게 뺀서 그냥 뺀서 붙여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잽잽추도 지난번에 모험 영상에서는 이동을 하면서 잽잽추를 쳤지만 이 짧은 거리에서도 잽잽추를 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지난번에 김준현 선수 섀도우복싱 한번 다뤘었죠. 그때도 잽이 이렇게 나간 거랑 이런 식으로 팔을 흔드는데도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곧게 바로 꽂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주먹 한 개, 두 개 정도 모자라는 약간 애매한 거리에 대해서 공격법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채널 가서 연습합시다.